안녕하세요. 최재원의 피싱 클래스. 오늘은 원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회사에서 사용되는 원줄을 여러 개 한번 배치해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줄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썬라인에서 나오는 블랙스트림이라는 이 모델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줄의 굵기. 줄의 굵기에 따른 가장 강한 강도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라인 쪽은 아무래도 썬라인사가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썬라인에서 출시한 제품인데요. 이 라인을 사실 때, 원줄을 사실 때, 뒤에 보시면 각각의 호수별로 그 라인의 그 직경, 미리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어떤 걸 참고하시면 되냐면, 같은 1호 원줄이라 하더라도 이 라인의 굵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저렴한 제품이나 좀 좋지 않은 제품은 같은 굵기에도 불구하고 1.5호 줄이다 그러면 0.20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0.235뭐 이런 식으로 미리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호수를 쓰더라도 줄은 얇고 투명할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특히 뱅에돈 낚시에서는. 그래서 원줄의 굵기를 좀 따져보시고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거와 또 우리 국내 제품이죠. 히트론하고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뒤에 보시면 원줄의 굵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썬라인사는 원줄의 굵기의 호수별로 이렇게 굵기가 표시가 되지만 지금 여기는 굵기가 표시가 되지 않네요. 그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회사에 들어가면 굵기는 다 나옵니다. 뭐 인터넷 자료 찾아보시면 나와서 반드시 같은 1.5라도 굵기가 얇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기술자 김정호 프로님의 그 탑라인이라는 이저 원줄인데요. 제가 실제 요즘에 사용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아주 투명한 1.65호입니다. 아주 투명한. 왜냐면 김정호 프로님의 그 기본 그 마인드가 물고기는 줄을 본다는 마인드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색소나 염료가 들어가지 않은 이렇게 투명한 원줄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뱅에돈 낚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서 제가 1.35호는 얼마 전에 제가 형제섬 출조 낚시를 가서 그걸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번에 1.65호 테스트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같은 1.35호지만 요거는 색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일단은 색이 없으면 원줄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볼 생각이고요. 요거는 허기자님이죠. 허기자님 MG 토너먼트라는 이 원줄인데요. 저도 처음 구입을 해 봤습니다. 제가 뭐 낚시 회사기 때문에 물론 도매나 이렇게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테스트를 해볼 적에는 이렇게 피해를 드리기 싫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구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1.45호고요. 토너먼트 레드 줄입니다. MG 토너먼트 레드. 요거를 한번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뭐 리뷰도 한번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원줄의 그 굵기에 따른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요런 부분들도 남기고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뱅에돔 낚시 원줄을 선별하는 요령이나 기타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한다는 것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낚시 초보자분들, 뱅에돔 낚시를 좀 잘 하시고 싶은 그런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최전의 피싱 클래스, 뱅에돔 원줄 선별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